잼민아 너 그거 아니? 뭔데요? PC방 인기 메뉴 카구리 컵라면을 봉지라면으로 출시했대. 빠르게 한번 알아보자. 우선 구성품은 너구리에 오동통 한 면, 다시마. 너구리 특징! 다시마 두 개 들어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다. 분말 스프가 들어있고 근데기 스프에 내용물을 보면 이렇게 귀엽게 생긴 어묵과 계란 스크램블로 구성된 풍부한 건더기를 볼 수 있어. 뭐 이리 설명이 길어? 배고프니까 빠르게 끓여보죠. 끓일 때는 모든 재료를 다 때려넣고 끓이면 돼.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물을 일반 라면보다는 적게 대략 400ml만 넣어줘. 카구리는 자작하게 먹는 게 맛있어. 내가 한번 먹어볼게. 어떠니? 너구리 특유의 해물맛과 카레가 섞여서 아주 진하고 부드러운데? 잼민이는 벌써 자본주의를 깨우쳤구나. 카구리를 이용한 나만의 레시피 하나 알려줄게. 버터 한 조각에 양파 반 개와 삶은 계란을 갈색빛이 날 때까지 볶아줘. 여기에 우유 두 컵 넣고 끓기 시작하면 카구리 면과 스프를 몽땅 넣어줘. 이제 우유가 쫄아들 때까지 끓여주면 돼. 구운 계란, 카구리, 끝! 뚝딱! 온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기세요.